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죠. 어제는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 보고 와서 제가 영상을 담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아이는 썩을 이기던데, 아이고 지난번에 이제 그비올때볼 때하고 또좀 약간 상황이 다르죠. 근데 굉장히 예쁩니다. 연차가 거의 안 돼도 2년 반 이상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이가 초록초록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햇빛에 나갈 때 이렇게 예쁘게 변하거든요. 아우, 굉장히 좀 예쁩니다. 비올 때하고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구석에 있는 아이, 이 아이 보여드릴게요. 스파이시거든요. 이 아이하고 오래됐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이후에 온 아이인데 이름을 몰랐다가 찾은 아이예요. 근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아이는 이제 햇빛을 오래 나간 거고, 이 아이는 조금 된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덜 달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덜 달궈졌죠. 이 아이는 굉장히 짱짱하게 이루 말할 수 없죠. 얼굴이 예쁩니다. 그래서 같은 스팟이라고 하더라도 거리대 나갔을 때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또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번에 색이 지나치게 예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었죠. 샤이닝 펄. 근데 아무래도 오늘 지금 지난번에 비를 맞췄더니요, 여기가 지금 투명하게 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래도 지나치게 지금 한쪽이 제가 예쁘다고 했었죠. 그래서 특이하다고 했는데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투명해지고 아무래도 뿌리 상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이게 AI들이 지금 한 번도 분갈이 안 해줬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뿌리 상태 확인하고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일단은 뿌리는 굉장히 좋은데 상태가 좋은데 지금 여기 부근이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흙 상태는 굉장히 좋고. 지금 여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냄새가 별로 유쾌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해서 뿌리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뿌리는 건강하고 크게 이상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이 생체적 부분이 이렇게 여기 무릎이 온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아무래도 이렇게 생체 이렇게 여기 별로 상태가 안 좋죠. 이게 이렇게 썩었어요. 여기 썩어서 중간에 상처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굉장히 안 좋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속이 단단히 뭐가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건강하지 않아서 색깔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안에 이렇게 지금 계속 어우 다 여러분 네, 상태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아이들 무릎이 왔어요. 지금 그때 색감이 예쁠 때꼭 무릎이 온 것처럼 안 좋았었거든요. 이렇습니다. 여기 상태가 안 좋죠. 예, 여러분 지난번에 이 아이가 이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장점 부근에 이렇게 계속 상태가 좀안 좋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아이가 별로 상태가 안 좋죠. 여기에서 병이 생겨서서 이상하게 색이 예쁘다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기 무릎이 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상처가 들어갔던지 이렇게 까맣게 이 상태가 안 좋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이고, 기쁨을 주고 색깔이 지나치게 예쁘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눈여겨보고 계속 제가 봤는데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아이를 떼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생체적 부분. 물이 들었거나 여기에
이렇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걸 다 떼내야 될것 같아요. 야, 이게 다육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살균제를 이게 다 오염이 됐을까요? 이렇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래 수염이 완전 다 망가졌죠, 여러분. 야, 이게 이렇게 떼내서 여기에 약품 처리를 하고 여기도 이렇게 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색이 한쪽이 예쁘다 했어요, 여러분. 가장 예뻤던 아이 이제 수영이 망가지고, 야, 이 안에도 굉장히 좀안 좋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색이 변화하고, 아, 여기를 수영이 망가져서 여기를 그냥 적심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는 부분은 무름이 왔고 약을 지나치게 용량을 제가 제대로 뿌려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 아이들 여기에 약해 흔적이 있습니다. 말렸다가 심으면 어떨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약 흔적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용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뿌려줘서 이렇게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털어내고, 이럴 경우에는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여기만 지금 물이 약해를 입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처럼 여기는 워낙 빡빡하게 이래서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스며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뿌리고, 아, 이게 약을 물이 고여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수영이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수영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또 괜찮아요, 여러분. 이쪽은 괜찮고 여기도 여기만 일부가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말려서 심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말려볼게요. 샤이닝 펄 어떻게 될지. 괜찮을지, 여기다가 뭘 뿌려줘야 될지. 약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이런 애들 다 떼줘야 되겠죠? 이미 떼어서 여기도 무름식으로 왔어요. 이런데도 약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무름은 여기는 또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떼어서 아이들 상황 보고 심은 이제 그 예뻤던 얼굴이 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약해거든요. 여기에 이제 약물이 지나치게 들어가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떼서 아이들 이렇게 그냥 말려서 한번 놔둬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말려서 심어볼게요. 아이고, 예. 오늘은, 아이들, 예, 안 좋은 아이. 예, 여러분, 아이들 떼어냈습니다. 떼어내서, 여기는 지금 이제 까만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요, 말려보고, 통풍을 시켜보고 그대로 심어서 이 아이가 이제 좀 커야 될것 같아요. 아유, 예뻤던 얼굴이 엉망이 됐습니다. 쇼트 영상도 올렸는데, 아이가 엉망이 됐어요. 예, 다육을 키우다 보면 이런 또 변수가 생깁니다. 다른 아이들 보고, 예. 예, 사비아나 로즈를 여기다 놓을까요, 여러분? 아, 요 아이도 이제 비 맞히고 지난번에 예뻤었는데 여기다 놓고 한번 달궈볼게요. 아, 이 거리대가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번에 좀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용량대로 잘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약을 쳐줬습니다. 그리고 비를 좀 맞히는 거를 조금씩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예쁜 아이 자리가 하나가 비었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